오셨습니다. 여기 커플분들도 예습을 했고 여기 우리 친구 사이도 잘 한번 생각해봐. 어? 지금 168개밖에 안 남았다고요. 저것도 밀, 콩, 옥수수 세 종류가 있었어요. 이 건물이 바로
Yeah.
잡았어. 감사합니다. 본 선박은 월미도 영종도로
아닙니다. 엄마가 들어가라고 할 때. 우와, 멋지다. 끝. 더 이상 열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열차는 놓치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시면서 이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거는 언제까지 그러냐? 4월까지만 그래요. 4월부터 10월은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은요. 9시까지 운영을 해요. 예, 또 그때는 또 다른 멋이 있어요. 그쵸? 야경을 보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때 또 오시면 또 다른 맛도 느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바다 열차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시거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으실까요? 네, 아버님. 아, 여기 고라오리 내려가지고 배를 타고 싶은데 배 네. 시간이 혹시 아나요? 오늘 주말이죠. 주말에는 그 유람선이 있기도 하고 그거 뭐죠? 유람선. 아, 여객선. 유람선 타실 거예요? 유람선은 코스모스 거기다 전화를 한번 해보셔야 되거든요. 거기. 예. 근데 아마 운행은 할 거예요. 주말에는 예약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역에서 내리셔야 되세요. 문화의 거리역에서 내리시면은 나가시면 선착장이 보이거든요. 거기로 가셔서 시간을 좀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가 네, 네. 차가 15분마다 계속 한 대씩 다녀요. 그러니까 놓치시면은 15분 후에 또 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바다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좌측에 보시면 이 바다가 지금 되게 잔잔하지요. 여기는 우리나라 최초로 축하공사를 했던 곳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간문식 독구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간문식 독구 시설이 뭘까 좀 궁금하실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바닷물을 가둬놓고 그 가둬놓은 곳에는 수문을 만들어놨거든요. 그곳을 간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간문이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인천항입니다. 근데 이 간문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 1911년부터 18년까지 되는데 노동자들은 누굴 썼냐면 바로 조선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유명하신 김구 선생님이 여기서 축하공사를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동원했냐면 죄수들을 동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쫓겨다니시다가 이제 잡혀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인천 감리서에 지금의 경찰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거기에 수감이 돼 있었습니다. 죄수로. 그래서 죄수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일을 시키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백범일지에 보면은 여기서 일했던 그 기록이 또 남아있죠. 74년도에 완성이 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차 공사했던 것은 이제 다 무너뜨려버리고 지금 보시는 2차 공사를 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여기는 지금 안에 8부도로 이루어 있어요. 1부두부터 8부두까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여기가 7부두입니다. 지금 7부두에 배가 안 들어와 있네요. 여기 그죠? 아, 그러면 곡물 전용 부두예요. 외국에서 들여오는 곡식 어떤 종류가 이곳으로 통해서 들어오냐면 밀, 콩, 옥수수 세 종류가 이곳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두 개의 라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보시면 오른쪽에 노란색 크레인이 보이실 겁니다. 저 노란색 크레인에서 만약에 배가 지금 정박이 되어 있다. 그럼 저 크레인이 곡식을 빨아들여요. 그 빨아들인 곡식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 앞에 보이는 커다란 건물 보이세요? 요 건물이 바로 곡식을 저장하는 탱크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일러라고 하거든요. 곡식 저장 창고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밀콩 옥수수가 지금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곡식들을 어떻게 꺼내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하나, 두 개 이렇게 차례대로 놓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오늘은 지금 차가 안 들어와 있는데 트럭이 엄청나게 큰 트럭이요. 저 밑에 딱 섭니다. 그리고 뚜껑을 딱 열어요. 그러면 저 호수를 통해서 곡식이 우르르르 쏟아지는 모습을 또 이따가 돌아오시면서 보실 수 있으세요. 예, 보실 수도 있으십시오.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저기 있네요. 오른쪽에 있네요. 네. 예, 저렇게 곡식을 쏟아줍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각 공장으로 가지고 가서 동물의 사료를 만드는 라인도 있고 또 사람들이 먹는 식품을 만드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벽화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크냐면 높이가 48m래요. 그래서 저 바다가 보여지고 있으니까 또 마음이 편하시죠. 저기 앞에 보이는 저기 영종도라고 하는 섬이요. 이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는데 네 개의 섬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아파트만은 여기가 영종도고요. 좌측 끝이 용유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삼목도하고 신불도라고 하는 두 개의 섬이 더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섬과 섬 사이는 다 매립을 할 거예요. 매립을 해서 지금 하나의 섬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있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300개가 넘는 섬이 있었는데 지금 168개밖에 안 남았다고요. 저것도 지금 벌써 3개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인천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건물 열심히 짓고 있는 거 보이세요? 300m가 되는데 저 다리가 만들어지는데 약 4년 4개월 정도만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약 1조 5천억 원 정도가 들어간 멋진 다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최장한 다리, 그리고 전세계에서는 못 건지는 다리는 저 다리가 사상교거든요. 사상교. 사상교라고 하는 다리에서는 전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다리가 바로 저 인천대교입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건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저 건물이 무슨 건물인가요? 한국이민사 박물관. 예, 아까 제가 이민사 박물관 가신 분들은 이번에 내리시라고 했었잖아요. 저 박물관을 가실 수가 있으신데 박물관의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민의 역사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민을 가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이 있었는데 어떤 시기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먹고 살기 위해 그러니까 어디로 처음 공식적으로 이민을 갔을까요? 아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와이 이민. 하와이 이민이라고 하는 곳으로 처음 떠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이민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고 간 게 아니라 자의로 그냥 국경을 넘어서 넘어온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는 표현을 썼냐면 유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이민, 나라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떠난 이민은 하와이 이민이라고 하고요. 그 시기가 어찌 보면 1902년 12월이었습니다. 1902년도에 처음으로 이민을 가셨다가 이제 그곳을 떠난 지 100년, 100주년이 되던 해예요. 거기 살고 계시는 2세대, 3세대 분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인천 우리 시장님을 초청을 하셨어요. 10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장님이 가셔서 그분들의 삶을 보고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인천으로 돌아가면 당신들을 기를 수 있는 박물관을 꼭 하나 만들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했지요. 왜 그런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너무나도 감사한 분들이 이렇게 되게 많이 가셨죠. 생각보다 많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약 1000여분 정도만 돌아오시고 나머지는 못 돌아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일부러 돌아오시지 않은 게 아니라요. 돌아올 수 없는 환경이 됐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6000여분 정도가 못 돌아오셨었던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록 돌아오지 못하셨지만 그곳에 힘들게 돈을 버신 돈을 우리나라로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으로 우리나라 그 되찾기 위한 독립자금으로 써달라고 하셨던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1975년도에는요 우리나라 인천으로 15만 달러를 보내주셨어요. 그 15만 달러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인천시의 예산하고 상금 이런 것들을 모아서 10만 달러 플러스해서 약 25만 달러로 뭘 만드냐면 인천에 학교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 15만 달러를 보내주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 미국에 있는 대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학교가 들어섭니다. 그게 바로 인하문과대학이에요. 그래서 인하 이름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자가 인천의 인자고 하자가 하와이의 하자입니다. 그래서 인하라고 하는 정말 뜻이 너무 예쁘죠. 그죠? 네. 그분들이 아마 그렇게 성금을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인하문과대학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하와이 이민자들께서 정말 몸은 떨어져 계시지만 비록 근데 항상 마음만은 이곳에 있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이제 항구가 다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오부두입니다. 오부두. 저기 건너편에 차들 많은 거 보이세요? 저기가 자동차 전용 부두로 사용했던 곳인데 이제 여기 6부두까지 자동차 전용 부두가 되어버렸어요. 여기는 이제 차가 여기 줄 꺾어져 있는 이유가 차 주차하는 선이거든요. 여기 꽉 차 있으면 정말 장관인데 이게 다 수출이 돼서 지금 나가서 그래요. 예. 지금 보시면은 이 커다란 탱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탱크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또 궁금하시죠? 그죠? 요 회사 이름이 뭐냐면 삼양 베이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삼양 베이커. 삼양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맞아요, 맞아요. 저도 라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설탕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은 삼양라면인 거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짜장라면은 어디일까요? 삼양입니다. 단어 하나만 싹 바꿨으면 헷갈리셨죠? 다 삼양이 최초더라고요. 예. 근데 그 라면을 뜨거운 물에다가 딱 넣으면은요, 기름이 둥둥 뜨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라면이 기름이 한번 튀겨져 나온 음식이 유탕 제품이잖아요. 그 기름이 여기 들어있어요. 예. 그 기름의 종류는 무슨 기름이냐면, 팜유라고 하는 기름이에요. 팜유가 우리가 뭐 이렇게 사먹는 기름은 아닌데요. 원장에서 많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식품들을 튀길 때 팜유로 많이 튀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과자 같은 거 먹을 때도 뒷면 한번 보시면 팜유로 튀겨요. 예. 이게 기름이 싸면서 맛이 있대요. 몸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팜이라고 하는 거는 야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됩니다. 전량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서 여기 보관만 하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그 팜유를 보관하는 창고도 보셨고요. 지금 이제 다시 주차장들이 보이고 있는데, 와우, 차가 진짜 많이 빠졌네요. 이 차들을 실는 배가 있어요. 전용 배가 있거든요. 카케리오라고도 부르는데, 오늘은 그 배도 안 들어와 있고 차들도 많이 나가 있고 그렇네요. 오, 이거 캠핑카네요. 캠핑카는 원래 못 봤었는데 오늘 들어와 있네요. 이 차들을 보시면 주로 쉐보레 자동차가 많습니다. 네, 저 쉐보레 자동차가 왜 여기 많냐면, 인천에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근데 무슨 공장이냐면 GM이 있어요. GM. 예전에 그 대우자동차였던 곳인데 너무 아깝게도 이제 GM에게 넘어가서요. 거기에서 이제 생산이 되는 쉐보레 자동차를 이곳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수출한 겁니다. 자, 자동차들을 보시면은요, 지금 검정색이건 흰색이건 빨간색이건 노란색이건 다 지붕이 하얀 거 보이시죠? 왜 지붕이 저렇게 다 하얄까요? 왜 하얗죠? 왜 그럴까? 저거는요, 뭔가 씌워놓은 거예요. 근데 씌워놓은 이유가 궁금하시죠? 자, 좌측을 한번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처음 오면서 봤던 사이로가 보이실 거예요. 저게 무슨 사이로라 그랬죠? 아까? 그쵸, 맞아요. 그 곡물을 먹기 위해서 누가 많이 올까요? 맞아요. 근데 그 새 중에서도 어떤 새가 많이 오냐면, 그 아주 지독한 똥을 싼다는 비둘기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쟤네들을 저렇게 씌워놓은 거래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 비둘기 배설물이 산성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그게 산성이어서 저렇게 철판에 떨어지고 나면 부식이 바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 차에 떨어지면 바로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 아시죠? 빨리 닦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위에 뚜껑을 씌워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제 좌측을 보시면은 한옥이, 아름다운 한옥의 한 채가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봤던 그림의 장면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어린아이가 왼손에 뭐를 꼭 쥐고요, 오른손에 조리개를 들고 입장을 하는 그림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왼손에 꼭 쥐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밀씨앗이에요. 그 밀씨앗을 심으러 가는 거였습니다. 첫 장면이요.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그 아이가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네요. 많이 컸어요. 소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뿌렸던 그 씨앗이 잘 자라고 있나 보는 모습이에요. 예, 그저 관찰하고 또 이렇게 뭐랄까 보살피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세 번째 장면이 뭐죠? 저 소년이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돼서 열심히 키우고 가꿨던 밀을 수확하는 장면입니다. 그쵸? 그래서 세 개의 장면으로 한 사람의 일생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스토리가 있지요. 처음에는 씨앗을 뿌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가꾸는 시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꾸는 걸 얼마나 열심히 하고 정성을 들였냐에 따라 추수의 양이 달라지겠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에 따라 내가 거두는 게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나는 지금 어떤 시기인가 한 번씩 되돌아보시면서 한번 생각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월미공원역이에요. 혹시 여기가 목적지이신 분들은 이곳에서 하차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아까 저하고 처음 출발했던 월미바다역으로 가신 분들은 하나 더 가셔야 되시니까 내리지 마시고 대기하시면 되십니다.
복잡하지 왜 이렇게 하나?
진짜나? 站在那以后都撤走了。
사람이 많아. 네.
Wait. 여러 대가 공부를 씻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비어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저기가 곡물이 나오는 곳이고요. 사실 화학공장입니다. 지금은 2분의 역할을 다 끝마치고 폐업을 해서 이곳에 출시가 되었고요. 얘 또 시작된대. 나 진짜 환장하기 힘들지. 야 너 바지 좀 지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네 바지 색깔 다 봤다고. 야 아이 창피해 죽겠어 진짜. 아 우리 17살 우리 여학생들이고 하느라고 수고했죠? 어, 두 명 잠깐만 얌전하게 있어봐. 요 맨 끝에 있는 애 얘 좀 떨어뜨리게. 얘 그렇지. 어 얘만 나오면 돼. 얘 이리 와. 매달려서 이상한 배치기 하지 말고 이리 와. 너만 떨어지면 빨리 청소하고 끝낼 거 아니야. 이리 와. 자, 무조건 퇴근하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습니다. 여기 커플분들도 다들 수고들 했고, 여기 우리 친구 사이도 잘 한번 생각해봐. 어, 알았지? 어, 저 옆에 여학생이 너 좋아한대니까 이 바보야. 아이, 진짜 답답해 죽겠어, 그냥. 어? 야, 뭐 다리로 이렇게 좀 뭐 막아주고 좀 그래. 그 짧은 다리 걔 알았지? 어? 아까 걔가 너 잡아줬으니까 너 똑같이 좀 잡아줘. 어? 여기 떨어지는 알파카 얘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어차피 이러고 타르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 이제 얘는 그냥 이렇게 떨어뜨리고 말아야지. 이제 니네 집에 가. 아저씨들이 이제 니네 안 태워줄 거야. 니네 너무 위험하게 타서 안 되겠어. 어, 잘 됐다. 야, 거기 우리 싸움 잘하는 아가씨 그 옆에 가서 그 재미들 좀 괴롭혀가지고 어떻게? 어, 야, 그 옆으로 밀어버려 쟤들. 그렇지, 어, 그렇지 잘한다. 옆으로 밀어버려. 그렇지, 저 재미들 아주 다 짜고 시켜버려 아주 그냥 다치는 여기 못 올라오면 그냥. 자, 보내들 많이들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은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다들 추운데 고생들 하셨고요.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을 함께 하시고요. 자, 우리 마지막은 여기까지 보내드릴게요. 자, 수고들 많이들 했습니다. 좋은 하루 함께 하세요. 반대쪽 남으신 분들 많이 올라오세요. 사신 분들 올라오시면 됩니다. 올라오세요.